안녕하세요. 영양사 김태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풍미밥 돈육김치찌개, 김구이 오징어 젓갈, 무생채 치커리것 절리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당일 메뉴의 조리 과정과 다음날 식재료의 전처리 과정을 담아 보았습니다. 단체 급식 500인분, 쿠킹 영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go. 찹쌀과 쌀을 1:3으로 섞어주세요. 쌀 씻는 그릇에 3바가지 정도 넣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주세요. 풍미를 넣습니다. 밥솥에 씻은 쌀을 넣고 1시간 정도 불립니다. 볶음솥에 찌개용 돈육 45kg을 넣고 양념을 합니다. 다진 마늘, 진간장, 후추를 넣어주세요. 매실액 기스를 넣습니다. 양념이 골고루 배게 혼합합니다. 내일 식재료인 도라지채를 썰어주세요. 소금을 넣고 세척합니다. 소금 넣으셨어요? 네. 주세요. 이리 주세요. 감사합니다. 씻은 도라지채는 물을 붓고 냉장고에 보관해 쓴맛을 제거합니다. 간이 100에 30분 이상 숙성시켜 다시 뒤집어 혼합합니다.
김치찌개에 들어갈 숙성된 배추김치를 썰어주세요. 대파를 송송 썰어주세요. 도시락김을 정리하여 밭에 담습니다. 치커리겉 절리에 들어갈 양파를 썰어 식초, 소금, 설탕을 넣고 절입니다. 김치찌개라서 굳이 도시락에 나갈 오징어 볶음을 만듭니다. 양파를 까주세요. 완성된 오징어 볶음을 통깨를 뿌려 밭에 담아주세요. 숯을 가열하여 돼지고기를 볶아주세요. 오징어 젓갈을 썰어 밭에 담아주세요. 소주를 부어주세요. 소주, 고춧가루, 마늘, 생강 이렇게 넣으셨어요? 네. 김치를 넣어주세요. 골고루 섞고 볶습니다. 당근도 채 썰어 절입니다. 배식하기 1시간 전에 물량을 조절하여 흑미밥을 짓습니다.
육수를 붓고 돈육 김치찌개를 끓여주세요. 다진 생강 참치액젓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양파를 씻어 다음날 메뉴인 카레용으로 썰어주세요. 절여진 양파와 당근을 건져 소쿠리에 담아 물기를 제거합니다. 간을 보고 싱거우면 소금을 첨가합니다. 완성된 김치찌개를 배식통에 담습니다. 볼에 치커리와 절인 양파 당근을 골고루 섞어 겉절이를 합니다. 맛소금 매실액기스 고추가루를 넣습니다. 밭에 담아 배식합니다. 흑미밥을 주걱으로 골고루 섞어 배식해주세요. 무생채를 배식하고 부족하면 치커리 겉절리로 대체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